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힘든 엄마들에게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른들이, 아우, 손 타니까 내려놔라. 그거 내려놨어요. 그랬던 애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안아줘야 되나? 안아주면 손이 탈까? 아니면 내버려 두자니? 애기는 점점 더 크게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기를 키우는 게 좋은 것인지 엄마들이 많이 네, 그런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도대체 아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울까요? 기저귀를 교체해 주고 배고픈 것을 열심히 먹여주고 졸린 것을 재워주기까지 했는데 우리 애기가 울어요. 왜 우는 것 같아요? 네. 아기들이 울면은 엄마들이 1차적으로, 아, 어디가 아픈가? 불편한가? 이러면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많이 울면은 달래느라 지친 엄마도 눈물 나고 괴로워요. 근데 아기가 왜 우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아기들은요, 생후 3개월간 태아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출생은 했지만 아직 뇌가 태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태중에 있을 때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엄마 태중에서 우는 아기들 본적 있어요? 태중에선 아무 아기도 울지 않아요. 왜안 울까요? 네, 태중에 있을 때 아기는 가장 편안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울지 않아요.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죠. 그것은 출생 환경과 아기의 뇌 상태에 밸런스가 지금 잠시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태중에 있을 때 편한데 출생한 이후의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많이 울어요.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송아지와 망아지의 뇌를 우리 아기의 뇌와 잠시 비교해 볼게요. 네. 송아지랑 망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10분, 15분 안에 먹고 걷고 뛰고 다 해요. 네. 엄마가 가서 젖을 물려주지 않죠. 어미 소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네. 아기 송아지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젖을 빨아요. 우리 아기들은요, 네, 엄마들이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네, 그게 뇌의 발달의 차이예요. 송아지와 망아지는 양육 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고 뛰고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포식자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성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뇌 크기가, 네, 이 몸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미가 네 다리로 걷지 않고 우리 엄마들은 직립보행을 해요. 골반이 작아요. 두 다리로 걸을 땐 골반이 작고 네 다리로 걸을 땐 골반이 크죠. 그래서 어미 소화, 그다음에 어미 말 보면은 골반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송아지, 망아지들이 뇌가 다 성장한 다음에 태어나도 그 골반을 다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기들은 뇌가 다 성장해서 태어나면 엄마의 골반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로 그런 태아의 뇌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9개월에 잠시 뇌성장을 멈추고요. 네, 출생 이후 나머지 2, 3개월간 네, 나머지 출생아의 뇌로 뇌가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막 태어난 아기들의 머리 크기는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 아주 작아요. 그런데 100일만 된 아기들하고 이 머리 크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몸은 몸도 컸지만 머리가 더 많이 컸어요. 머리가 엄청 커요. 그게 이제 뇌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태아의 뇌일 때 아기는 한 번도 태중에서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 아기를 온 몸으로 자궁으로 꽉 끌어 안아줘서 아기는 너무 편안했고 또 엄마의 목소리와 장소리 우리가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들으면서 아,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 너무 편안해. 24시간 장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기 때문에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걷고 움직이고 네, 계단을 오르고 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요. 태중의 아기는 엄마의 흔들리는 리듬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뱃속에서 함께 흔들렸답니다. 네, 함께 흔들렸고 또 엄마가 흔들리는 이 리듬이
뱃속에 있을 때 양수의 파동으로 전신을 다 마사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전신을 항상 쓰다듬어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항상 자신을 쓰다듬어 주는 스킨십을 느낄 수가 있었고, 24시간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출생하고 났더니 네, 이렇게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출생하고 났더니 엄마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 어떤 다른 사람? 네, 엄마가 변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소리도 안 들려. 흔들림도 없어. 더군다나 손 탈까봐 스킨십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아기들은 어때요? 갑자기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지는 온도, 냄새, 소리. 엄마는 어딨지?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아기는 지금 눈도 잘 보이지가 않고, 네, 초점도 잘안 맞고, 청각은 열려있지만, 갑자기 사라진 백색 소음 때문에 좀 당황스럽죠. 네,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나를 항상 스킨십 해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지? 아기들은요, 종종 두렵고 무서워요. 두렵고 무서워요. 진짜로. 아기는 이런 새로운 태어난 환경에 너무너무 적응하고 싶은데, 적응할 능력이 아기한테 아직 없어요. 네, 아기는 울음을 혼자 멈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견뎌낼 능력이 아직 없어요. 아기는 지속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엄마를 찾 엄마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아기의 울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안아주면 잠시 안정이 되는데 엄마가 자꾸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져서 울고 엄마를 찾고 엄마의 냄새를 찾는 거예요. 양수에도 냄새가 있죠. 근데 그 양수의 냄새가 아기가 출산한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엄마의 유두, 유륜. 네, 거기서 약간의 비린내가 날 거예요. 엄마들은 모유 냄새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양수 냄새가 이 몽고메리선, 이 유두 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우리가 태반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했다면 출산 이후에는 그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이 엄마의 유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방에서 젖을 빨면서 아기에게 굉장한 안심과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빨면 안정되는 거예요. 엄마를 느낄 수 있으니까.